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금양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이 오늘도 양봉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장중에 살짝 밀리면서 꼬리를 달고 다시 한번 재반등이 나오면서 양봉을 형성을 했는데, 뭐 이거는 정말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저는 이렇게 좀 박수를 좀 치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이 자리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밑에 라인에서 가격을 좀 합리적으로 세팅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은 상담을 했어요.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뭐냐, 나는 뭐 예전에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시젠이라든지 뭐 어떤 종목들이 막 100%, 200%, 막 300% 수익이 찍혀 있었는데 내가 이걸 다 못 먹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그 정도 수익이 찍혀 있는데 뭘, 어떤 욕심을 더 내갖고 400%, 500%를 먹으려고 안 버리고 있었냐. 예, 그게 좀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막 올라갔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수익을 100%를 찍었는데 이걸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하더라. 그래서 보니까 밀리고 반등 나와서 고점을 갱신하고 또 올라갔네. 밀리고 반등 나와서 고점을 갱신하고 또 올라갔네. 여기서도 눌림을 내가 버텨낸다라고 하면은 고점을 갱신하고 또 올라가니까 나는 200% 먹을 수 있겠네. 이런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네. 그러다 보면은 저항을 받고 눌리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지? 여기서 100%였는데 여기 70%였는데 여기 50%였는데 여기 30%이 돼갖고 아뿔싸,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 구간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챙겨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뜻이 뭐예요? 얘가 이렇게 눌리는 것을 기다려갖고 다시 이런 리바운딩을 노린다 라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얘도요, 제가 일전에도 요 라인 구간이 고점이다 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밀려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100%인데 여기까지 가니까는 70%야. 근데 여기까지 갔는데 50%야. 그쵸?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해갖고 100%가 아니라 200% 수익을 챙겨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거는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년에 이런 종목들이 몇 개나 나오는지 아세요? 별로 안 나옵니다.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착각을 하시면은 진짜로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니까는요, 혹시 이 언저리 근처까지 끌고 왔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보여줬던 이 액션이 여기서도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밀리더라도 난 존버 타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부분인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기 언저리에서는 내가 수익이 100%든 200%든 20%든 간에 물량을 조금 정리해갖고 확정된 수익을 갖고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에도 그래도 내가 일부 금액이라도 확정된 수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했을 때 온전히 여기까지 밀려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더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요, 여기 라인 구간에선 내가 100% 수익 구간이면 얼마만큼 내가 100%에 근접하게 매도를 해서 현금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에코프로라든지 리튬 관련된 종목들은 그런 싸움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이 종목을 아직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이런 것들은 살면서 몇 개 못 보는 거죠. 1년에 뭐 한두 번 볼 수 있나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갖고 있다라 하시면 정말로 축하드리고, 우리는 여기 라인 구간에서 눌림을 완성을 하고 올라가는 것들을 기억을 해서 생각을 해서 여기서 조금 기다렸는데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우리도 여기서 잡았으면은, 물론 이거를 다 먹지는 못했죠. 중간중간에 다 커트하면서 물량을 조금 줄여 나갔을 거니까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도 물량을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영상에 댓글을 달아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 보이시죠? 네, 보이시면은 저 요거
주소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저희 그 카카오톡 채팅창이 열릴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금양이라는 종목 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체험이라는 단어 하나 남겨 놓으시면은 저 허브경제TV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갖고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혜택들 다 챙겨 드릴 거니까 이거 귀찮아하지 마시고 한 10초 정도만 투자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런 매매 같이 하게 될 겁니다. 무료 체험 신청을 하시면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5개 정도 6개 정도 매매를 하게 될 거고요. 수익은 이 정도로 평균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경험도 해보시고 또 돈도 벌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